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 2 인생입니다. 제 생각대로 스톡스가 저희 조에 들어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조가 쉬운 만큼 또 연습도 많이 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변현우 선수가 되게 쪼그전을 되게 잘하셔서 제일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만나게 되면 꼭 이길 거예요. 1차 상대인 서성민 선수는 그래도 상대하기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제가 토스전이 확실히 편하기 때문에 드란전보다, 그래서 좀 상대하기 할만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 프리프로토스 서성민 선수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온 대로 강민선 선수가 저를 뽑을 것 같기도 했고, 뒤에 선수들도 저는 만족해가지고, 근데 나름 꿀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배치된 조에는 만족하고 있어요. 김도우 선수, 동족전이 제가 좀 약한 면이 있어가지고 제일 까다로울 것 같아요. 김도우님은 또 우승도 하셨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네요. 무소속 페란 변현우입니다. 저그가 한 명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프로토스가 두 명이나 있긴 하지만 그렇게 상대적으로 힘들어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만족해요. 다 어려운데 김도우 선수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SK텔레콤지원의 김도우입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는 편이고, 영훈아 대협이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리즈는 좀 그렇게 시드권자 같지가 않아서 할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C조에 들어가게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할만한 것 같아요. C조에서는 아무래도 변현우 선수가 되게 잘하시는 테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만 이긴다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재밌는 게임 했으면 좋겠어요. 결과는 제가 이겼으면 좋겠네요. 시드를 받아서 16강에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게 됐는데, 저번 시즌 3등이었으니까 이번엔 꼭 결승 진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차있고요. 제 스스로에게도 기대 중이니까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손님들이 그 ETG 그거 많이 투표해주셨는데, 그거 하려면 제가 4강까지 꼭 가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팬분들이 원하는 만큼 꼭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 시즌에 8강에 떨어졌거든요. 이번엔 꼭 결승까지는 가서 블레이즈컨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티비가 주최하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원하는 스타리그 2016 시즌2 16강전 본선 3주차 C조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스터 서경환이고요. 오늘도 양해설, 고인규 해설, 그리고 정인종 해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분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서경환 캐스터가 굉장히 힘차게 또 오프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밀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인종 해설 역시 오늘 또 새로운 다짐을 또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초반에. 어떤 다짐이죠? 열심히 하겠다고. 네. 좀 더 턴업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턴업 해야죠. 그렇죠. 네. 열심히 재미있는 방송 저희도 중계로 보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기존의 강자로 손꼽히고 있는 선수들이 또 A조와 B조에 올라가게 되면서 C조 역시 많은 기대를 또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A조로 시작을 했는데 박영호 선수는 현재 뭐 이변 없이 올라가게 됐고, 그 뒤를 따라 선수들이 또 올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역시나 오늘 경기는 두 명의 저그 중에 남아있는 한 명의 저그 시드권자 강민 선수가 과연 8강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저그 둘이 올라가야 된다고 외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중에 박영호 선수가 올라갔고요. 시즌 보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성욱 선수 프로토스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변이 속출하지 않았고, 그룹 B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대엽 선수가 최근 5번의 스타리그 중 무려 4번이나 8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또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네, 뭐 김대엽 선수는 저번 시즌부터 굉장히 기세를 잘 타고 있고요. 뭐 A조, B조 다 이변 없이 잘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뭐 아무래도 이번 시즌은 약간 변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리고 또 아무래도 토너먼트로 올라가게 되면 뭐 원래 잘했던 선수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대되는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룹 B까지는 8강 진출 4명의 선수를 함께 확인해보셨고, 오늘은 그룹 C조와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일단 저그의 수장인 강민수 선수, 오늘 여기에서는 강민수 선수도 저그가 있고, 여기에
아프리카 요새 개인이가 또 침체 분위기란 말이에요. 서성민 선수가 또 선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네, 분명 서성민 선수가 챌린지를 뚫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의 하락세를 걷고 있고요. 변현우 선수가 팬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거기에 수많은 온라인 대회를 섭렵하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가 아직까지 8강의 테란 진출자가 없거든요. 최초의 테란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되는 바이고 네. 김도우 선수 역시나 양대리그 우승자로서 이번에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스타리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리즈컨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목표 중에 또 블리즈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김도우 선수 그런 욕심을 좀 보여줬고 앞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심리적인 대립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할만하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A조나 B조 같은 경우에는 딱 예. 올라갈 선수들이 솔직히 좀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C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급은 없는 것 같아요. 오. 네, 내 선수. 오. 네, 내 선수다. 네, A급인 것 같아서. 이게 또 네. 네. 예, 그래요. A와 S를 가르는 정윤종만의 기준은 뭐죠? 그렇죠. 궁금합니다. 아, 그냥 저는 약간 경기력을 많이 보고 예. 좀 최근 기세 같은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오. 뭐 그 전에 아, 경력 판단해 봤을 때 네, 네. 그 전에 뭐 화려했던 선수나 뭐 우승했던 네. 선수 네. 를 뭐 S급으로 치는 것보다는 네, 최근 기세나 뭐 경기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 박빙을 예상하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전혀 예상이 안 돼요 오늘은 진짜로. 아~ 네, 경기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기대된다라는 얘기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6강 C조 4명의 선수도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 보면서 먼저 현장을 찾아보신 분들에게 또 드리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영경 아나운서가 또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바로 가시죠. 최고의 스타리거를 가리는 스타리그 2016 시즌2 오늘도 현장에는 어떤 선수들이 8강에 진출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넥슨 아레나를 찾아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스타리그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이벤트입니다. 매주 목요일 현장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수들의 멋진 얼굴이 새겨진 포토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첨을 통해 레이저 마우스와 마우스 패드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리니까요. 현장 추첨 이벤트까지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온라인 이벤트입니다. eSports TV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경기를 치르는 4명의 선수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라이브 게시물에 4명의 선수를 향한 응원 댓글과 함께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인터뷰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들 중 추첨을 통해 역시 해당 선수의 포토카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에 eSports TV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이벤트와 함께하는 잠시 후 펼쳐질 짜릿한 승부까지 여러분도 끝까지 스타리그와 함께해 주세요. 네, 스타리그 2016 시즌2 16강 시즌2 첫 번째 경기 먼저 양 선수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저그 강민 선수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강민 선수가 최근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프로토스전은 70%로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상대한 서성민 선수 역시도 잘 상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민 선수가 굉장히 연습량이 많기로 유명한 선수라서 네. 특히 프로토스전이 연습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강민 선수가 뭐 군단의 심장 때부터 프로토스전을 항상 잘 해왔기 때문에 뭐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경기력으로 이제 보답을 할지 많은 분들이 일단 응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가운데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의 저그 박영 선수 이미 올라갔습니다. 또 두 번째 선수로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서성민 선수입니다. 서성민 선수 뭐 챌린지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또 보여주고 올라왔어요. 네, 사전 인터뷰에서 자신이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조지명식 직후의 인터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GSL에서 굉장히 아쉬운 경기력을 선보였었기 때문에 서성민 선수의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약간은 다운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그전은 또 쉽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서성민 특유의 묵직함과 공격성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오늘 승산이 있는 대진입니다. 네. 꾸준하게 일단은 좀 경기에 있어서 좀 연습량을 늘리고 있는 서성민 선수고요. 요새 그 또 분위기를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보답할 수 있을지 두 선수의 대결 어떻게 펼칠지 궁금한 가운데 일단 함께하는 전장부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민수 선수와 서성민 선수가 첫 번째 맞붙게 되는 전장은 프로스트입니다. 이곳에서 첫 번째 승자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두 선수 준비 마쳤습니다. 경기 바로 출발합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시조 오늘 첫 번째 경기 전장은 프로스트입니다. 현재 한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강민수 선수입니다.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서성민 선수입니다. 자, 이제 바뀐 게 있다면 요 미네랄을 옮길 때 미네랄 좀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2 6주년 기념 이벤트로 네. 정말 초과 6개입니다. 이제 매 주년마다 이벤트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블리자드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또 만들어주는데 또 내년에 어떤 이벤트가 열리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 바이고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요. 불이 붙어있는 상태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좀 확대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광물에 초가 붙어있다는 건 6주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와 함께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게이머 생활할 때 그때 5주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항상 그때 갑자기 저런 패치가 나와가지고 약간 불편했어요. 연습하는데 네, 귀찮게 해가지고 저게 심기를 건드렸나요? 네, 그래서 팀원들이 별로 다 안 좋아했어요. 뭐 근데 그것은 뭐 블리자드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서 네. 근데 약간 연습할 때 불편하긴 했습니다. 저는 네,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경기를 시청하시는 데 있어서만큼은 또 깨알 같은 재미를 선사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네. 세세하게 신경 쓰는 부분들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그리고 직업이다 보니까 네. 좀 진지한 마음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 초가 귀찮게 하니까 네.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케이크를 배달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네, 저희는 삶이 걸려있는데 네. 자꾸 네, 초가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예. 네. 근데 약간 연습하면서 스트레스가 두 배로 그러니까, 받더라고요. 초 때문에 삶이 흔들린다는 얘기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만큼 저는 이렇게 진중하게 이렇게 네. 연습을 하면서 그냥 네. 하고 싶은데 자꾸 방해를 한다 이거죠. 좋습니다. 네. 아무튼 재미난 요소로 네. 또 삼아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 좀 길었네요. 그러니까요. 2분 30초까지 끌고 왔습니다. 네, 서성민 선수의 초반 빌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빠른 네. 연결체, 뭐 결과적으로는 대각선이기도 하고 연결체를 일찌감치 가져간다는 것은 역시나 토스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안겨다 줄 것 같고요. 강민 선수에게 트리플 부하장을 일찌감치 가져가지 못하게끔 일꾼 견제를 또 넣어주면서 위치를 반대쪽으로 또 가져간 효과 또한 있었기 때문에 예, 현재 분위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성민 선수가 조금 민수 선수가 분단의 심장 때부터 프로토스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던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체제를 들키지 않고 어떤 체제를 갈지 모르게 하는 게 저거가 진짜 센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그런 플레이는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고요. 예. 뭐 대부분의 저그 선수들이 약간 그런 플레이가 많이 안 나왔어요. 아무래도 공허연산이 좀 시작한 지 그래도 얼마 되지 않은 게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플레이보다는 그냥 약간 힘싸움 위주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박명호 선수만 약간 그런 식의 플레이를 잘 하고 다른 저그 선수들은 아직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강민지 선수가 과연 오늘 경기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관건일 것 같네요. 자, 일단 황혼인 회가 올라가는 가운데 로봇공항 시설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서성민 선수입니다. 네, 강민 선수의 빌드가 상당히 좀 빠른 기량값이 업그레이드를 했네요. 네. 보통 발업이 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지만 기량값이가 끝나는 게 저그의 일반적인 빌드 수순인데 원래 대각선일 때는 빠른 기량값이를 하게 된다면 확실히 토스의 빌드를 맞춰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 선수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토스가 뭐라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확실하게 관문이 늘어나는 것을 체크하게 된다면 더욱더 맞춰나갈 수가 있습니다. 생산 타이밍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정찰에 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까지 보였고요. 바퀴 속을까지 올립니다. 여기에 서성민 선수는 암흑성소를 선택합니다. 네, 근데 우선 서성민 선수가 빌드를 들켰음에도 네, 준비한 빌드를 실행하는 모습인데 이런 건 약간 아쉬운 게 뭐 대군주의 정찰을 뭐 물론 생각은 했겠지만 그래도 진짜로 이렇게 정찰이 됐으면 약간 꼬일 수도 있죠. 꼬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리고 또 방송 경기에서의 그런 중압감이 있다 보니까 연습한 대로 네, 꼬우면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연습한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대군주 한 번 더 넣어줍니다.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움직임 확인했습니다. 암흑성소를 클릭해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지금 예. 강민 선수의 초점이 분광기와 사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일찌감치 지어주고 있기는 한데 이럴 때 한번 꼬일 수가 있겠죠. 뭐 암흑성소를 취소하면서 그 자원을 뭐 다른 데 쓴다든지 할 수 있기는 한데 네. 같이 때리는 판단 또한 강민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소환 사도 잔 전부를 이제 이끌고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림자 먼저 보내면서 점막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처음부터 토스의 빌드가 유리하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펀치 또한 상당히 강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처음 공격입니다. 처음부터 네. 강하게 일단 힘을 실어넣는 서성민입니다. 네, 강민희 선수가 암흑기사를 너무 시켰는지는 몰라도 바퀴를 예. 조금 늦게 생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그러면서 펀치를 날려야겠죠, 자신도. 예. 네. 근데 저글링 세계는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아주 물펀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혹시라도 포저 촉수가 깨지거나 한다면 감시군 주변태가 세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암흑기사에 그렇죠.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성민 선수가 그림을 그리는 건 1단이 아니라 2단까지, 3단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잘 생각하면서 들어와야겠습니다. 지금 암흑기사 소환이 됐고 점막 위쪽에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을 네, 견제 병력이 아니거든요. 여기 휘둘리네요. 네, 거기다가 들어가서 저글링은 역시나 별다른 피해를 못 입혔고 예. 사실상 부하장 하나 깨지면 경기는 많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하장 먼저 깨지고요. 네, 강민 선수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초반 빌드를 강민 선수가 너무 안전하게 가난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유한 서성민의 공격을 못 막는다고 보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로 인해서 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서성민 선수 부하장까지 파괴를 시켰고 일벌레도 많이 잡았고 여기에 공격 병력도 좀 잡아내는 모습까지도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서성민입니다. 여기에 전멸 업그레이드 또 준비하고 있네요. 서성민 선수. 네, 사실 트리플 부하장이 깨졌기 때문에 그냥 병력을 모아서 가면 뭐 더 막기 힘들겠지만 일단 서성민 선수는 좀 안전하게 네, 트리플 네, 연결체까지 가져가 주면서 굉장히 굳히기 네, 모드로 들어갔죠. 네, 아무래도 상대방이 바퀴 중심의 유닛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또 바퀴의 카운터는 전멸이잖아요. 지금 당장 강민수가 둥지탑을 가고 있는 건 하나의 변수를 만들기 위함인데 사실 둥지탑을 올려준다고 해도 뮤탈리스크를 찍을 만한 자원 자체가 보유된 게 아닙니다. 어렵죠. 네, 그리고 지금 서성민 선수가 전멸 추격자를 준비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완전히 네, 카운터 빌드가 들어가게 된 거죠. 네, 이래저래 서성민 선수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좀 양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공격 타이밍을 또 한 번 잡고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좀 규모가 커요. 네, 사실상 이거를 막는다고 해도 유리한 게 아닌데 예. 막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 자, 소환을 시키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 병력까지도 힘을 얻습니다. 서성민 선수 이제 올라오는데요. 네, 그리고, 아직 전멸은 네, 완성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강민 선수가 네, 둥지탑을 올려줬기 때문에 뭐 이걸 네, 막는다고 하더라도 네, 뮤탈리스크를 또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 네. 자, 뒤쪽으로 들어온 사도까지 정면과 뒤쪽의 소수 병력을 생각해야 되고요. 네, 추적자 굉장히 많아요. 자원 자체가 많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예. 근데 안전하게 트리플 맞게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워낙에 병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서성민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뚫을 수 있을 거라 확신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서성민 선수도 굉장히 침착한 게 솔직히 전멸 추적자 안 돼도 그냥 밀 수 있는 병력인데 앞전멸! 앞전멸! 네, 괴멸축 먼저 점사해주고요. 그나마 앞전멸을 했기 때문에 저그가 잘 싸울 수 있는 건 맞는데 예. 그래도 불량한 건 여전합니다. 뒤쪽에 소환 병력 다시 한번 추적자 화면을 뒤엎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서성민 선수. 아, 지금 병력 다 자체 잡히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초반에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취재! 자, 강민수 선수의 바퀴는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면서 결국에 서성민 선수가 먼저 1승 챙깁니다. 네, 확실히 초반 빌드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민 선수가 좀 여왕, 두 번째 여왕을 늦게 찍으면서 기란다피를 일찌감치 올리는 체제를 선택을 했었는데 정찰 자체는 됐지만 애초에 토스가 부유하게 시작을 해서 찌르는 올인러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도 대처하는 게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전멸 추적자도 보셨는데 챌린지 죽음의 D조 2위로 본선 진출할 때 보니까 같은 뭐 김준호 선수, 조성주 선수를 상대로 해서 전멸 추적자를 활용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오늘도 그 전멸 추적자가 어떻게 보면 또 첫 번째 승리한 1등 공신이 또 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사도라든지 예. 암흑기사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좋았죠. 강민수를 괴롭히는 것도 좋았었고 예. 일주일 전에 그 좋지 않았었던 경기력이 서성민이 아니라 확실히 스타리그밖에 남지 않으니까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구나. 네. 더욱더 경기력이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중반 그리고 중반에서 승리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시 준비하는 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